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위장관외과 송금종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위암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위암 수술 후에는 무엇보다 영양관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위암의 치료를 위해 위 절제 수술을 한 후에는 위 용적이 감소하거나 아예 남지 않게 됨으로써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의 부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암 수술 후에 적어도 6개월까지는 식사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유지하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먹는 양을 적게 하고 하루에 최소 5번에서 6번 이상 나누어 식사를 합니다. 퇴원 후 2-3주 동안은 죽을 드시다가 죽에 적응이 되면 부드러운 밥과 반찬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때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맵고 짠 음식, 소금이나 간장에 절인 음식, 탄 음식, 가공된 햄이나 베이컨 등은 주의하여야 하며 홍삼이나 상황버섯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또 아이스크림이나 꿀 같은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환자에게 좋으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간중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샤워는 실밥을 제거한 후 2일에서 3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탕 안에 들어가는 목욕은 실밥을 제거한 후 한 달 정도 후부터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밥 제거 후에 상처에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소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원 후에 복대를 계속 착용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다가 한 달 이후 수영이나 자전거 등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축구나 마라톤 등의 강도 높은 운동은 6개월 이후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병기는 수술 후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1기 위암의 경우에는 추가 치료 필요 없이 수술만으로 치료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2기, 3기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위암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위암 수술 후 초기에는 위의 저장 기능이 감소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소화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소장으로 너무 빨리 내려가면서 복통, 설사, 구토, 식은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덤핑 증후군이 생기는데요. 식사 후 20-30분에 발생하는 조기 덤핑 증후군의 경우 구토나 복통 등 위장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식후 2-3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후기 덤핑 증후군은 저혈당으로 인해서 현기증, 식은땀, 무력감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금씩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위 절제술 후에는 철분이나 비타민 등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암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정기검진입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모든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순천향이 함께하겠습니다.